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차바이오그룹의 셀진 바이오뱅크 기공식 행사에 사회를 맡은 차의과학대학교 보건산업대학원 원장 전병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차바이오그룹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인 CDMO의 세계적 중심이 될 차바이오그룹의 셀진 바이오뱅크 기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정면의 화면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과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나교회 대표 목사이신 김병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동영상으로 기도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차바이오 GMP 기공식을 앞두고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며 여기에 모였습니다. 차그룹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귀한 기업으로 병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사명 주셨는데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차바이오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생명을 살리는 일들, 이 인류를 아름답게 하는 일들, 복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사가 시작되고 이 건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 많은 열매들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된 열매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리더로 세우신 우리 소장님 이하 또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일하며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열매 맺는 일들이 서로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위하여 큰 축복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님께서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주시어 참석해 주신 김강립 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세한 해안건축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병수 신동화건설 기술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한중 차병원그룹 미래전략위원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혜숙 차병원그룹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충복 성광의료재단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동익 차의과학대학교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도움 분당차병원 의료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호섭 차바이오그룹 차종합연구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양수 차의학전문대학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주영 CMG제약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종국 차케어스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호명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광열 차글로벌 종합연구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연구소장님은 현재 해외에 계시는 관계로 오늘 기공식 행사에 참석하시지는 못하고 대신 동영상을 미리 제작 준비하였습니다. 준비된 기념사 동영상을 다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좋은 계절에 CGV가 첫 발을 내딛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강립 식양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차병원 바이오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메디컬 그룹으로 바이오 기술을 통해 국가에 기여한다는 바이오 입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판교 제1테크노밸리에 들어선 차바이오 컴플렉스는 우리 그룹의 연구 역량이 직결된 곳입니다. 여기서 세계 최초로 성인 체세포를 이용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 황립과 같은 훌륭한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바이오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협업함으로써 오픈 이노베이션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첫 삽을 뜨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CGV는 셀 앤 진 기술과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우리 그룹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4년 건물이 완공되면 연면적 2만 평 규모로 첨단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 단일 시설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CDMO 시설과 GMP 제조 시설, 줄기세포 바이오뱅크 등이 들어섭니다. CDMO 시설은 세포, 유전자 치료뿐만 아니라 mRNA, 바이럴 벡터 등을 한 건물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바이오뱅크는 줄기세포를 비롯해 제대열, 난자, 정자, NK세포 등 모든 인체세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글로벌 CDMO 시장은 2019년 연 1조 원 수준이었으나 2026년에는 1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그룹은 차바이오텍, CMG제약 등이 중심이 돼 CDMO 사업을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쌓아온 연구개발 경험, 공정기술, 전문 인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내 어떤 기업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5월 완공 예정인 미국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연계하여 북미, 유럽, 아시아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시장을 공략하겠습니다. CGV가 아시아의 전진기지, 나아가 글로벌 허브로 자리 잡을 것을 믿지 의심치 않습니다. CGV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를 맡은 해안건축 윤재환 대표님, 시공을 담당한 신동아 건설 진영기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첨단 시설에서 여러분을 다시 모시고 봉헌식을 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 가슴이 뜁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긴 터널의 끝을 맞이하고 셀진 바이오백의 건축을 기점으로 차 바이오그룹 산하의 모든 임직원들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시어 기공식 행사에 참석해 주신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김강립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김한중 회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내용은 뭘 말씀 안 하시고 무조건 그날 와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사실은 오면서야 이 행사의 내용을 파악했는데 안 왔으면 참 섭섭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의미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 바이오 그룹이 그동안 대한민국에 기여했었던 바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을 여기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차바이오 그룹의 세포유전자 치료제 CDMO 오늘 기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는 못하셨습니다만 차강렬 글로벌 종합연구소장님의 초청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김한중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 오늘 뵙게 돼서 또 반갑고 뜻깊은 날에 몇 가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글로벌 소사이어티를 변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많은 도전을 안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안타깝고 아쉬웠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의 역량에 대한 한계를 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백신을 또 치료제를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확보했었다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대하는 방역 전략도 크게 바뀌었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지었던 여러 가지 부담도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완화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약 바이오 산업은 단순히 산업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이러한 중복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점을 이번의 보건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의 최근의 성장률을 보면 지난 5년간 6.9%를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이 저희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처음으로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했던 의미 있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바이오 헬스 분야, 특히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헬스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좋은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유망한 성장 산업으로서 크게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들이 이 조사한 바를 보면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포함한 재생의료 시장이 2017년에 230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2140억 달러로 연평균 20%의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의약품의 CDMO 시장 자체도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크게 저희가 세 가지의 국가성장 동력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이오 헬스 분야고 뭐 저희 초도 이번 주에 인수위 협의를 했습니다만 다음 정부에서도 역시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성장의 큰 축으로서 계속 국가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차 바이오 그룹이 국민과 특히 생식 복원에 있어서의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었던 것을 넘어서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새로운 이 인프라를 갖추는 뜻깊은 이러한 진전을 이루게 된 점을 함께 하게 돼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차 바이오 그룹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강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착공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CDMO 공장이 앞으로 글로벌 세포유전자 치료제 시장의 허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뭐 저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뭐 R&D나 이런 분야에서도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저희 식약처에서 이러한 공장이 완성되는 시점에 GMP에 대한 신속한 검증과 또 지원을 담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기간 동안 차 회장님도 차 소장님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안전을 바탕으로 건강을 지키는 이 터전인 만큼 공사 기간 내내 무엇보다 안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차 바이오 그룹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강희 처장님의 축사 감사드립니다. 셀진 바이오뱅크의 안전한 건축과 차병원 그룹의 발전을 기원해 주신 김강희 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멀리 미국에서 제작하여 보내주셨습니다. 마티카 바이오 테크놀로지 임직원들이 셀진 바이오뱅크의 시작을 축하하는 동영상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Congrats for the groundbreaking of Celgene Biobank. We wish you all the best and success. A big Texas congratulations! Go Matica Bio! Go Celgene Biobank! Yeah! 네, 감사합니다. 멀리 미국에서도 셀진 바이오뱅크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해 주셨습니다. 해외에 계신 우리 차병원 그룹의 모든 임직원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일에 성공이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셀진 바이오뱅크의 건립을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과 시삽이 있겠습니다. 커팅과 시삽은 제가 이제 그 참여하시는 분을 호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립 식약처장님, 김한중 회장님, 김혜숙 부모님, 김춘복 이사장님, 김동익 총장님, 윤도움 원장님, 노동용 원장님, 김재화 원장님, 오상훈 대표님, 이주영 대표님, 송종국 대표님, 박종화 본부장님, 차원영 본부장님,
성광우리재단 권승희 이사님, 해안건축 윤세한 대표이사님, 신동화건설 기술본부 김병수 상무님, KMD 권철중 본부장님 총 17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외부 인사를 모시는 관계로 내부 주요 인사를 포함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갑을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갑을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도우미들께서도 가위도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준비가 되시면 우리 저 촬영진을 위해서 잠시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진께서 사진 촬영을 위해서 앞에 나와주신 내외빈들에게 포즈를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 준비됐습니까? 일단 사진 촬영부터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아직은 커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진 촬영부터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 끝났습니까?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다 끝났습니까?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셋에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녕하고 테이블 우리 도우미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가위하고 테이프는 도우미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삽을 위해서 다시 뒤에 시삽대로 이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로 이동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삽대에는 그 내빈들의 성함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부착된 시삽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함 앞으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잠시 포즈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자, 제가 좀 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사업 CDMO와 바이오뱅킹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차 바이오 그룹의 셀진 바이오뱅크의 건축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선 삽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삽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모래를 먼저 한 삽 뜨시고요.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잠시 포즈를 취해 주십시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사진 촬영. 사진 촬영 다 끝났습니까?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셋에 모래를 앞으로 던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안전하고 완벽하게 공사가 완공되어 이곳에서 차바이오 그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이 모아져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바이오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차바이오그룹의 셀진 바이오뱅크 기공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별도의 식후 행사 없이 모든 행사를 종료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녕히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